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을 벌입니다. 4년 만에 파업에 나선 노조는 수서발 KTX 운행과 임금 협상 성실 교섭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자신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에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앞서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3일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최원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최 씨는 당시 차를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됐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를 최종 논의합니다. 탄핵으로 책임 추궁을 명확히 할 것인지 아니면 어제 개각으로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지 등이 안건인데요. 민주당은 그제 의원총회에서 탄핵 문제를 결론 내려다 오늘로 미뤘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